안 돼. 안 된다니까. 아, 엄마 지금도 위험해. 절대 안 돼. 절대, 네버. 절대. 엄마가 위험해? 그럼 신고해야지. 뭐 하고 있어? 아, 우리 엄마가 좀 살이 쪘는데, 내가 좀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좀 하라 그랬거든.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데. 비만이 그렇게 위험한가? 당연하지. 야, 엄만, 너는 지금 비만이 질병이라는 거지. 그건 완벽한 편견이야. 사람을 어떤 기준에 맞춰 바라보는 마치 사물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음식을 먹으면 찌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왜 비만이야? 당연한 결과지. 살쪄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바로 건강한 비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너네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냅둬. 하, 건강한 비만? 할 말이 어딨노? 비만이 되면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게더 심각해진다는 것도 모르나? 비만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응? 그래? 이상하네. 뭐가? 근데 너 지금 건강하잖아. 지금 내가 비만이라는 거? 뭐 아님 말고. 야, 나 사기. 왜 피하라? 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살이 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살이 아닌 이 지방의 증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워낙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잘못된 상식으로 치료 혹은 민간요법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만이라 무엇일까요? 비만은 체질량 지수로 정의를 하는데 몸무게를 키로 두번 나눈 값, 그 값이 25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특히 복부비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복부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때를 얘기합니다. 비만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심뇌혈관, 이런 각종 질환 발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은 만성질환이고, 치료 자체도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을 잡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먹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 그리고 운동했을 때 소모되는 칼로리를 정확히 아는 이 인지가 필요하고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의 비중을 높여서 근육 손실을 예방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 치료는 필요시에 약물이라든지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 단순 비만 외에도 고혈압이나 당뇨병 외의 만성질환,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든지 또는 코를 많이 곤다든지 호흡곤란이 있을 때 또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에도 비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살이 아닌 지방의 증가가 문제인 비만은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만성 질환인 비만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가장 먼저 먹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와 운동 소모 칼로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음식 조절을 먼저 하되 나이가 들수록 운동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약물과 수술적 치료를 통해 비만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